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초. 출퇴근 스트레스는 줄이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5초. 경기도 양평 숲속에 둘러싸인 한 주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 자연과 멋있네요.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소박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작은 카페였습니다. 여기 펜션이죠. 펜션 내에 있는 카페. 네, 1층 카페에서는 하루 종일 향긋한 커피 내음이 퍼지고요. 2층은 찾아오는 손님을 위한 사랑채인데요. 집주인 내외는 3층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 1터이자 이제 3터죠. 부러운 분이네요. 네, 10년 전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전원 생활을 선택하며 결심한 것은 바로 원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던 손재주를 살려 용도에 맞는 집을 직접 지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뭐 건강은 최고죠. 건강도 좋고 교통비는 네. 빵원이고. 그렇죠. 네, 일과 가정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 바로 아담한 단독주택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둘러보니 앙증맞은 인형들이 빼곡히 자리한 인형 작업실이었습니다. 조용히 좀 작업하고 디자인 내고 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또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여기로 결정을 하게 됐죠. 이 안경을 써서 그런가요? 네. 예쁜가요? 아, 귀여워요. 네, 자신만의 작업실을 만드는 한편 다락방에는 아이의 놀이방으로 꾸며졌는데요. 인테리어는 물론 작은 소품까지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집이 예쁘네요. 현진아, 간식 먹자. 네, 일하는 틈틈이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만족해요? 하는데요. 네, 지금 만족해요. 마음이 편하니까 지금 작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도심 한가운데 세련된 외관으로 눈길을 끄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공간이에요? 우리 거창 공방에서 만든 물건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갤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은은한 광택을 품은 놋그릇을 활용해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는데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전통 6.1을 알리기 위해 거창에서 서울로 온 지 1년. 6.2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선택한 곳은 건강카페였습니다. 음료와 다과를 놋그릇에 담아내 은근한 화려함과 정갈함을 모두 살렸습니다. 지하층에서부터 카페와 갤러리, 주거 공간으로 이어져 업무의 효율을 높였는데요.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건물 한 층을 오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딱 한 층이네요. 인사해드립니다. 빨리 열려. 우리 아이들은 이 공간에서 주거하는 게 조금은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이제 집과 일대가 한 곳에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설득을 해서 이 공간에서 같이 있는 거죠. 동화 속 예쁜 집은 물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지난주입니다.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편과 함께 2시간 동안 거리를 알몸으로 활보한 사건, 눈길 가는 소식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랬었죠. 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현장에서 후속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 알몸으로 나타난 중년 여성. 이 근처 초등학교의 여교사로 밝혀졌죠. 어렵게 입사한 학생의 일기장에서 해당 여교사가 달아놓은 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느 선생님들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렇듯 학교에서는 모범적인 선생님, 밖에서는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했던 두 얼굴의 여교사. 그녀는 왜 이런 이상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이곳이 이 교사가 살던 곳인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알몸으로 동네를 돌아다닌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앞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8월 16일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여성하고 먼저 나왔어요. 그때 딱 저분이 이 남자한테 남자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데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복도에서 알몸인 상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두 사람. 이웃에 살던 학생들도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남자애가 학생인데 얘가
둘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또 봤나 봐요. 제가 밥을 못 먹는